선생님은 잠시 오늘도 많이 들고 근데 할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는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오셨어요. 예약할 때만 들어가세요. 발라드예요. 이 노래 알아요. 이거 들리네요. 들려요. 안 들리네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No. 한국 분에? 예? 본인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 한국 분. 네, 아니 외모가 진짜 이걸리면서 이걸리면서 이국적으로 이걸리는 있는데. 네. 어떤 거 보시고 이미지가 마스터가 더듬거리고 또 이미지도 한국 사람 같이 안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많이 느꼈어요. 약간은 기분이 약간 안 좋죠. 그래요?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요. 개인 관계도 잘 안 되고요. 노래 막 부르면은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없다가도, 나도 모르게 생겨나. 지금 이렇게 노래했던 자신감으로 이렇게 세상에 좀 부딪혀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부딪혀 보고 싶죠. 네, 진짜 세상에 좀 부딪혀 보고 싶어요. 씁니다. 인사 한마디에서부터도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기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인사 한마디를 했다. 나는 그전까지 인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괜찮구나. 그러면 그 다음 시도로도 할 수 있는 저기 앞에 네. 나와 계시네요, 저기. 뭐죠? 저기 여기 앞에 가방 들고 계시네. 아. 저는 들고 계시네. 어때요?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와. 밀려오는 긴장감. 자신을 가지고. 자. 그리고 마침내 동일 씨가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좀처럼 떨어지지 저는, 않는 입. 그때. 저는 9살 청년 최동일입니다. 우와. 어릴 때부터 말도 버눅고 내성적이어서 놀림도 많이 받고.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용기를 내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동일 씨가 멋지게 자신의 얘기를 마쳤다. 네. 그런데 갑자기 네. 눈물을 보이는 동일 씨. 감동해서 기뻐서 열심히 살아야지 자신감 갖고 용기 갖고